분위기 깰까봐 그냥 말 안 하고 온 거야. 아, 근데 왜 울어? 아니야. 아,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그냥 동서랑 좀 안 좋았어. 재수 씨랑? 왜? 혹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? 내가 들어가게 된 걸 좀 약올리듯이 말하잖아. 그래서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때 어머님이 나오셔서 상황을 오해하신 모양이야. 나를 막 혼내시는데 너무 억울해서. 그래서 그냥 나온 거야? 꼭 그런 건 아니고 몸살이 난 것 같아. 열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. 들어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건 진작에 결정 난 거였는데 뭐. 아이고, 아이고. 야, 이런 많이 좋네. 기가 막혀. 지네 나쁜 사람 되기 싫고 이익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. 왜 그래? 아, 형이 들어간 것 때문에 그래? 사실 나도 아까 엄마가 의외긴 했어. 내가 그렇게 물러 보여? 아니, 술로 보이는데? 농담할 기분 아니야. 형님 눈에는 내가 정말 우습게 보이나 봐. 야, 그럴 리가 있냐. 네가 좀 오바다. 근데 형수가 뭐라 그래? 응? 아까 보니까 안색도 좀 안 좋고 잘 웃지도 않던데. 사실은 형님이 부탁했었어. 뭘? 자기네 대신 우리더러 들어가 달라고. 뭐? 너 그럼 그래서 그랬던 거야? 아니, 너 형수라면 그렇게 싫어하더니 왜? 아무튼 하도 사정사정을 해서 안 됐어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었거든.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시고는. 어,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마음을 돌리신 거야? 분명히 그러겠다고 하신 줄 알았는데. 그래. 어머니도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. 아이, 그거야. 그 엄마가 당신 착한 거 알고 그러시는 거지. 그런 걸까? 아유, 당연히 그렇지. 그동안 당신이 고생한 거 알아주시는 거지. 솔직히 또 들어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?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? 야, 솔직히 엄청 힘들었다. 당신 눈치 보느라.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잘해. 그럼 되지 뭐. 아, 근데 엄마 오늘 행동이 이상하긴 했어. 평소에는 그 형수 먼저 챙기시더니. 응? 아휴, 참 어이가 없어서. 아, 그럼 여태 두 얼굴을 하고 살았다는 거야? 아니, 무슨 소리야? 아니에요. 아니, 저 그 큰애들 데리고 살면 말이야, 그 괜히 짐만 되는 거 아니야? 두고 보면 알겠지 뭐. 아니, 당신 그저 큰애한테 무슨 언짢이라도 있었어? 아니요. 아, 근데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? 아휴, 나도 몰라요. 나도 내맘 모르니까 묻지 말아요. 도대체 얼굴이 몇 개야? 누구? 근세 언니요. 그만해요. 아니,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. 내가 본 얼굴 중에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죠. 그때그때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런 거죠. 그 반대죠.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계산에 너무 충실한 거지.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게 속이 확 뒤집어져서 그런가 봐. 진짜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갔을 수도 있잖아요. 암튼 갈수록 양파 껍질이야. 그런 식으로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요. 응? 웬일이야? 낚아서 챙겨. 웬일은 친구잖아. 신혼재미가 슬슬 없어진 건가? 무슨? 너 자꾸 그렇게 염장 지를 거면 나 간다. 야, 친구의 성의를 무시하지 마. 어?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면서 시체놀이 하던 거 구해주는 거니까. 뭐?
참 다시 보이네요. 얘랑 한 방에서 같이 사는 거. 맛있게 드세요. 근데 왜 커피가 하나 더 있어요? 아니, 한 사람 더 올 거라서요. 제가 좀 늦었죠? 어? 뭐야? 사실은 우리는 영화 못 볼 일이 생겨서 두 사람한테 영화표 양도하려고 보자 그런 거야. 그럼 그 표 그냥 명수 씨 줘요. 난 필요 없으니까. 야, 성의를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지. 일단 우리는 먼저 갈 테니까 보든지 말든지 둘이서 알아서 해. 여보, 우리 먼저 갈까요? 미안해요. 우린 시간이 없어서. 정 내키지 않으면 말고요. 아니, 같이 가요. 안녕하세요. 출근은 했어요? 네, 저도요. 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. 혹시 지난번에 뉴욕에 지점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요. 네. 선배 보기엔 어때요? 나도 거기 지원하면 승산이 있으려나? 안녕하세요. 아니요. 그럼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? 언제가 좋은데요? 예. 굿모닝. 어떻게 성공했어요? 일단은요. 와, 잘 됐네. 그럼 영화는 본 거죠? 그럼요. 그리고? 안녕하세요. 그리고 뭐 했어요? 좋은 아침. 뭐예요? 왜 그렇게 봐요? 아니 뭐 그냥. 아, 이 영화가 어찌나 재밌던지. 영화 한번 본 거 가지고 설레발 좀 치고 다니지 말아요. 이대인도 이상하게 보지 말고요. 아니, 내가 뭐 이상한 것 같다고. 근데 진짜 흰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Morning everyone. 예. 아, 선생님 나오셨어요? 아, 뭐 좋은 일 있어요? 아니요. 아, 예, 있어요. 뭔데요? 어제 광고 촬영은 어땠어요? 예, 뭐 잘 마쳤습니다. 근데 그 우리 그 모델 썼던 그 탤런트 하나 씨 있잖아요.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계속 막 말을 시키는 거예요, 옆에서. 무슨 말을 그렇게 시키는데요? 뭐 가방 가죽이 너무 부드러워요. 뭐 어디서 나왔어요. 뭐 손잡이 어떻게 잡아요. 잡아줘봐요. 뭐 이러고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막. 정말인 것 같은데요? 그런 거 본데요? 착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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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각. 뭐예요? 질투하는 거야 지금 미영 씨? 뭐라고요? 아, 뭐 안 들리는데? 어, 오대리. 아, 저 어제 그 광고 촬영 잘 끝났어요? 네, 아, 어제 밤 11시에 아, 잘 마쳤어요. 아. 어, 저 거기 그 중년 모델 그 탤런트 유선 씨 말이야. 어? 저 혹시 그 나 안 찾아? 아니요. 왜요? 아유, 바빴나 보네. 아는